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고급 3-5강으로 12운성 장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2운성을 배운 지도 이제 여러 번이 지났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인 이 장생은 한자만 보더라도 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장생이라는 것을 보면 일단 태어난다는 뜻에 생자가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장이라는 것도 길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장생이라는 것이 뭔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한자만 딱 봤을 때에는 왠지 좋은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 12운성 장생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일단 대체적으로 여러 이 12운성 12가지 중에 장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12운성 장생의 개념 찾아보기 해갖고 출생의 기쁨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이 12운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12운성 강의를 들으실 때에는 이 12운성을 한 번씩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부터 많이 읽거든요. 그러면 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 병, 사, 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으시다 보면 이 12개의 이름을 차례대로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 이 12운성의 뜻을 하나씩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뜻을 생각하면서 외우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절을 배웠잖아요. 이 절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죽고서 어머니 뱃속에 생명이 잉태가 돼요. 그러면 이 죽음과 새로운 생명의 탄생, 그 사이에 유기무체, 그러니까 기운은 있는데 모습이 없는 그런 어떠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윤회론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불교의 윤회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뭐가 있죠? 업이 남아 있잖아요, 업. 이것을 불교 용어로 카르마라고 합니다. 카르마. 그러니까 이 업을 갖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딱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이라는 것은 유기무체라고 할수 있죠. 기운은 있는데 그 형태가 없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절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윤회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절을 윤회라고 적었고요. 그러면 태라는 것은 잉태한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다, 뭐 그런 뜻처럼 임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생명이 탄생한 거죠.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이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래서 만삭이 됐습니다. 만삭이라는 것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애가 생기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출산하기 직전, 그때를 말하죠. 그래서 임신한 여자들 이제 배 만져보면 그 뱃속에서 아기가 막 장난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몸속에서는 완전히 그 인간의 형태를 다 갖춘 거죠. 인간의 형태를 완전히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오기 직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이고요. 그래서 제가 만삭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인 장생은 아이가 출생을 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배울 내용인 장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장생이라는 것을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이제 처음 딱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바깥으로 아이가 이제 탄생했다는 것은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생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양이라고 적혀 있고 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12운성도 음과 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목화토금수도 음과 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목화가 양의 기운이라고 봐야 되고요, 금수가 음의 기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12운성에서 이 장생은 이제 태어났으니까 목화토금수로 따지면 목기운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장생은 목기운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장생, 목욕, 간대, 걸록, 제왕 여기까지를 양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음과 양에서 이 세병, 사묘, 절태, 양을 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양의 경우에는요, 음과 양에서 양에 넣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음에 넣기도 하고,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제왕까지가 양이고 이 양까지가 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배우는 이 장생이라는 것이 음과 양에서 양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절태, 양 이런 것은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때부터는 좀 역동적인 게 느껴지고 양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생을 깔고 있는 육식갑자가 어느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여섯 개의 육식갑자가 지지에 장생을 깔고 있습니다. 병인, 정유, 무인, 기유, 임신, 계묘, 이 여섯 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식갑자 중에서 여섯 개가 지지에 장생을 깔고 있으니까 나머지 54개는 장생하고 관련이 없네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섯 개의 육식갑자가 만약에 사주팔자에서 일주라면 일지에 이제 장생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장생이라는 것은 연주에 올 수도 있고 월지에 올 수도 있고 시지에 올 수도 있죠. 그리고 1년운이나 10년 대운에서 장생에 해당하는 오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지에 깔려 있는 것만 예를 든 것이고요, 우리가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이 장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섯 개의 육식갑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일단 지지를 보면은요, 인목이 두 개가 있고요, 신금이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 이건 역마살에 해당이 되죠. 인신사의 네 글자가 역마살이니까. 그리고 유금이 두 개가 있고 묘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화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마와 도화가 각각 세 개씩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병인이라는 것은 인목이 인성운에 해당이 되죠. 정유는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무인은 관성운에 해당이 되죠. 기유는 식신상관운에 해당이 되고요, 임신은 인성운, 계묘는 식신상관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장생이라는 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장생을 깔고 있는 이 일주는요, 일주 중에서 좀 우수한 일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살 중에 그 흉살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의 신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을귀인이라든가 천주귀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좋은 의미의 신살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섯 개에 있는 이 일주를 보면은요, 이 육식갑자를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 천을귀인이라든가 천주귀인이라든가 여기에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생을 깔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일단은 상당히 기본 점수는 높게, 기본 점수를 높게 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12운성 장생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서 출산한 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온 아이예요. 갓난애기. 그러니까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길성이라고 봐야죠. 평안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탄생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주위의 사랑을 받겠죠. 아기 태어났다 그러면 아버지도 좋아하고, 어머니, 그 시어머니도 좋아하고, 시아버지도 좋아하고, 그 여러 주위 사람들한테 귀여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양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이라는 것하고. 양이 뭐라고 했죠? 만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양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귀여워해주고 싶어도 아직 세상에 안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받겠죠. 그런데 어머니 사랑만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직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생은 이제 아이가 세상에 나왔으니까 삼촌도 있고, 엄마도 물론 사랑을 받겠지만, 엄마의 사랑도 받고, 아빠의 사랑도 받고, 삼촌의 사랑도 받고, 주위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이 점에서 양과 다른 점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양을 공부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엄마 뱃속에서 그 부모님의 모습을 닮은 그 아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떡이 있다. 그래서 이걸 상속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장생이라는 것은 후원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후원성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다 후원해줘요. 엄마도 후원해주고, 아빠도 후원해주고, 삼촌도 후원해주고, 이렇게 나를 다 귀여워해주고, 예뻐해주고,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장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우신조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태어나서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도움을 받으니까, 장생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망했으면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이제 망해가지고 완전히 그 재기불능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 장생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굴 만나요. 귀인을. 그래갖고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부자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도 있고요. 이런 식의 경우도 많고, 하여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이것은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 장생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대표적 특징으로 화술에 능하다 이런 말을 썼는데요. 예전에는 태어나면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다가 그 고추 금태. 그러니까 고추를 이렇게 매달아 놔가지고 새끼줄로 꿔서 이렇게 매달아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광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을 알리는 광고, 선전, 뭐 이런 것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광고도 하고 자기 자신을 선전하고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화술에 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생이라는 것은요, 또 사람도 대체적으로 좋다고 봐야 돼요. 사람이. 성격도 무난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러면서 말도 잘하고, 그리고 그 감각도 좀 뛰어나고, 여러 가지로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제가 이 예제를 보면서 이 장생의 의미를 자세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